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어제 선반 수납장 만들고 2x12 판자가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차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길이가 915, 915에 폭이 570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38mm. 이 정도로 해야 차탁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약 높이 30cm 정도의 차탁을 이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해줘야 되겠죠? 아, 직사각형을 그려서 판지의 뒷면에 직사각형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각틀 안에서 4개의 다리로 30cm 높이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리를 붙이면 되겠죠? 무게가 있는 만큼 다리도 아주 튼튼한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가로 길이가 570. 그리고 세로 길이가 370 정도 나옵니다. 이러한 직사각형 틀 안에 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탁자 아래에 직사각형의 각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양쪽 이 각재가 판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내 귀퉁이에는 다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한 4명 정도까지는 차를 마시면서 담수를 할수 있겠죠. 아무리 같은 판재라 하더라도 나무란 특성이 똑같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약간 굽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서 맞춰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전기대표로 밀어주는 게 제일 좋죠. 전기대표가 없어서 일단은 사포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싸지만 이제 전기대표도 하나 장만해야 되겠습니다. 그걸로 딱 밀으면 아주 평평해지는데. 평평해지죠. 하여튼 최대한도로 평평하게 하고 내 귀퉁이는 라운딩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차탁이다 보니까 사람 옆구리에 닿죠.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이런 꼭지점은 위험하죠. 그래서 좀 둥그렇게 깎아줘야 합니다. 귀퉁이 라운딩 이것을 자르기 위해서는 직속기가 최고 좋죠. 직속기로 해서 곡선을 따라가면서 잘라주면 됩니다. 곡선을 이렇게 절삭하니까 잘 잘리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귀퉁이는 이런 식으로 라운딩을 줘야 합니다. 내 모퉁이를 이렇게 곡선 처리하니까 훨씬 부드러운 탁자가 됐죠? 이제 사포로 연마만 해주면 매끄럽게 되겠죠? 915 길이에 폭이 570입니다. 이 정도면 뭐, 4명이 충분히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담수를 즐길 수 있겠죠? 아주 아름드리 고목을 베다가 제재소에서 판을 깎아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렇게 두꺼운 판재를 사다가 붙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택을 내줘야 되겠죠? 봄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봄비가 내려서 벚꽃은 2, 3일 얼굴 보여주고 가미가제식으로 땅으로 대굴대굴 전부 떨어졌지만 이처럼 백꽃과 복숭아꽃이 지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숭아꽃
꽃은 내가 봄의 주연이다 라고 만개해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도화색이라고 하죠. 도화색. 이것은 능수홍도 같습니다. 능수보들 마냥 척척 이렇게 밑을 향해서 늘어져 있죠. 그리고 품종은 홍도 같습니다. 능수홍도로 알고 있는데 아주 맛있죠. 능수홍도꽃이 또한 이렇게 품을 자축하고 있으며 복숭아꽃은 언제나처럼 내가 봄의 주인이다 라고 품을 잡고 있습니다. 봄은 참 아름답습니다. 샌딩기로 밀어주니까 점점 깨끗해져 가죠. 그래도 한 30분은 더 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수평도 거의 다 맞춰 가고 이제 깨끗해져 가고 있죠. 샌딩기로 한 30분 이렇게 닦았더니 아주 뽀얘졌죠. 이 상태에서 오일 시트는 바르면 아주 광택이 더 나겠죠. 이제 좀만 더 닦고 다리만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샌딩기로 이렇게 광택을 많이 냈죠. 이제 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샌딩 작업을 끝마치고 이제 다리만 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 4개만 붙여주면은 이제 훌륭한 탁자가 완성되는 거죠. 차탁이죠. 차탁. 길이 915mm, 폭 570, 높이 30cm의 차탁이 완성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다리 4개를 달아줬습니다. 아주 튼튼한 다리죠. 그리고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격자 철물을 이렇게 네 군데에 부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단단해지겠죠. 차탁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차탁이 완성되었습니다. 쓸만하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차탁을 완성했습니다. 어제 완성한 선반형으로 만든 수납창입니다. 그리고 차탁. 시골집들 보면은 안방에 대개 이불장 옆에 다락문이라고 있죠. 작은 문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물건 넣어두는 작은 방이 있죠. 그곳에 문을 달기 위해서 1미터 28 그리고 가로가 700짜리 문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세로로 길쭉한 문이죠. 이렇게 뼈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양쪽으로 낙엽송 합판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송 합판이죠. 무늬가 아름답죠. 맥주집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되는 합판인데 요즘 이 합판도 품귀 현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목재상이 거의 없습니다. 간신히 구했는데 이걸로 다락방 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송 한쪽은 덮었는데 이것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야. 문짝에 낙엽송을 양쪽에 다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판자가 얇다 보니까 자르기가 좀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제 테두리에 문양 좀 내주고 철물 좀 붙이고 하면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합판을 양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이제 경첩을 붙이고 있죠. 경첩을 붙이고 손잡이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